안녕하세요. 육아하는 아빠 도반장입니다. 자, 아이들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딱 정말 어른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려면 우리 유아기 때 부모들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께서 책을 보시는 겁니다. 네.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든 또는 뭐 장난감 놀이를 하더라도 그 옆에서 부모가 책을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을 많이 노출시켜 주실수록 아이들은 책에 대한 관심사를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는 게 정말 좋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소리 내서 책을 읽을 때, 아이들도 엄마처럼 소리 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뇌는 태어나서부터 만 5세가 될 때까지 뇌의 성장을 이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경청을 하게 되죠. 부모가 욕을 하면 아이들이 욕을 참잘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아이들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듣는 게돼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읽는 책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서 읽어주신다면 아이들의 뇌 속에는 그 어휘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물론 어휘가 암기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하지만 뇌에 자극을 주어서 그런 종류의 어휘들도 담을 수 있게 되죠. 저희 건우 같은 경우는 3살 때부터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아니 근데 3살인데 어떤 그런 어휘를 쓰죠? 4살인데 어떤 저런 말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도반장이 늘 책을 소리내서 아이에게 읽었거든요. 제가 읽는 뭐 자기계발서라든지 교육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리내어 읽었기 때문에 아이는 반복돼서 듣다 보니까 그런 어휘가 생기게 되고 또 본인이 궁금하면 물어봐요. 네, 아빠 그건 무슨 말이야? 라고 그럴 때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아이는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는 것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오늘은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모가 책을 많이 보고 있는 시간을 아이들에게 많이 노출하라. 두 번째, 부모가 책을 소리내어 읽을수록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어휘가 생긴다. 어휘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긴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독서를 좋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계시거나 또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는데도 책을 읽지 않아요 라고 고민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그에 대한 영상도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